안녕하세요. 제시카이나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그냥 스케줄 중간에 영화를 좀 하나 보기로 해서 지금 강남에 나와 있어요. 뭐냐, 영화는 요즘 여러분들이 하도 막 그 수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아가씨를 볼 예정인데요. 저는 뭐 어디까지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볼 예정이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수위 생각한다고 볼 거는 아니에요. 뭐냐, 영화를 뭐 그런 야한 수위 잡고 보려면 그냥 영화 말고 AV 봐도 보잖아. 아, 부금이 너무 유명한 게 나와가지고 빨리 꺼야 되겠다. 제가 메가박스 강남은 그 2007년에 시너스 시절 때 영화 300을 본 이후로는 거의 9년 만에 와보는 영화관이네요. 9년 만에 여기서 보는데 제가 뭐 다른 영화관 말고 메가박스 강남으로 온 이유는요, 다른 거 없어요. 그 제가 SKT 그 VIP 티켓으로 지금 그 올해 두 장이 남았었는데 그 두 장 중 한 장 쓸 수 있는 곳이 그 무료 그 관람권 적용이 되는 곳이 몇 그 안 되는 곳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영화가 145분짜리래요. 그래서 영화 보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여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자정 전에 영화가 끝나가지고 한 자정쯤에 막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는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엘리베이터 타길래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티켓을 출력을 해서 이제 입장을 하면 되는데요.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표는 끊었고 마실 거는 뭐 물 가져왔으니까. 근데 여기 메가박스 강남은 되게 조용한 편이죠. 그 요 앞에 책상 보면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다 꽂아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잠깐 충전 좀 하다가 영화를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제가 코멘트 하나 남길게요. 네, 저는 지금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요. 영화 뭐 야한 건 모르겠어요. 딱히 뭐 얘 특정 부위가 노출이 돼가지고 19금 영화가 걸린 거지 딱히 뭐 야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. 왜 종류가 자체가 야설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뭐냐 그 주연이었던 김태리 씨하고 하정우 씨하고 김민희 씨 그 세 명의 관계에 좀 그 관계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피곤해지지 않았나 싶었어요. 제가 영화 볼 때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요. 예. 인물들 간의 그 관계를 좀 많이 연구하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 역사 볼 때도 되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아니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야한 영화라면 별로 생각 들진 않아요. 약간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좀 소재가 좀 그랬고 약간 영화 막판에 조금 그 끔찍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잠이 좀 깼어요. 좀 피곤했는데 잠이 깼어. 그리고요 딱히 뭐 그렇게 몸매가 비율은 좋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, 김민희 씨 이제 결혼하지 않았나? 아닌가? 어쨌든 헷갈리네요. 그렇고 어쨌든 뭐 영화는 잘 봤어요. 뭐
뭐야? 그 뭐냐? 하정우 씨의 그 마지막 대사가 좀 되게 웃겨가지고 지금 나 지금 그 생각하면서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. 약간 마지막이 약간 좀 가끔씩 약간 코미디성 대사 드립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. 약간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그 내용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양념 탔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디스테이너의